누구죠? 주장, 완장,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팀 남준재 선수와 팬 대표로 이지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우리 이지영님은요, 2015년부터 18시즌까지 총 32매의 시즌권을 구매하셨대요. 최다 구매자로 우리 오늘 팬 대표로 선정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그럼 올 시즌 우리 선수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남준재 선수의 많은 골, 멋진 골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지영님께서 주장, 완장을 채워주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2019, 2020년의 대표팀 남준재! 이지영님은 잠시만 각오 안 들어볼 수 없죠. 우리 남준재 선수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9년 주장 남준재입니다. 과거에 앞서 이렇게 멋진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부단님, 주장 감사드리고 대표님, 부단님 감사드리고 많은 이사님들도 감사드리며 이렇게 많은 자리 참석해 주신 우리 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장 뛰십니까? 네! 심장 뛰십니까? 네! 좋습니다. 저 또한 지금 무척이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무척이나 지금 이렇게 저도 떨리고 있고요. 올 시즌 제가 주장을 맡게 되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동계 훈련 때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제가 우리 인천이라는 팀을 주장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기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인천이 두 가지만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과 우리 서포터즈 그리고 팀들만 우리 인천 시민께서 어떤 선수들에게 보내주는 열정과 응원이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운동장에서 더 간절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우리 K리그에 어떤 팀에도 없는 우리 인천만에 가질 수 있는 그 끈끈함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 우리가 어떤 팀을 상대를 할 때 쉽게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상대가 과연 우리 인천을 만났을 때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이번 동계훈련 정말로 잘 마쳤고요. 기대해 주셔도 되고 우리 3월 2일 첫 경기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올 시즌 상위 스플릿 목표를 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챔스를 목표로 해서 우리 인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올 시즌 터닝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 포지션 레골라스 남준재 선수 화살 세례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준재! 자, 우리 팬대표 이지영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장 남준재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전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고요.